Go over, come over, look over. 이 영상이 끝나면 이 구동사들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에랑이 에디입니다. 오늘은 over와 함께하는 구동사 2편으로 go over, come over, look over의 느낌을 알아보고 예문으로 익숙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앞으로의 영상들을 위해 구독과 알람 설정 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go over의 기본 의미는 건너가다입니다. go, 가는데 두 공간 사이를 over, 건너가는 것이죠. 이 기본적인 느낌 사이에 어떤 기준점이 있으면 그것을 over, 넘어서 go, 가기 때문에 넘어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예산이라면 어떤 일이 예산을 초과한다는 뜻이고 그 기준점이 제한점이면 예를 들어 도로상 속도 제한이면 제한 속도를 넘다, 즉 과속하다라는 의미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go over가 널리 쓰이는 의미가 어떤 서류나 상황 등을 검토하다인데 서류의 경우 서류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커버하는 over의 힘을 받아서 go, 가게 되면 그 내용을 하나하나 면밀히 보게 되고 옳고 그름을 분석하여 검토하게 되는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검토하다라는 review는 그냥 다시 본다는 뜻에서 온 데 비해서 go over는 좀 더 면밀하게 분석까지 하는 느낌이 더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예문 하나를 연습해 봐야겠죠? 우리는 그 회의 전에 그 제안서를 한 번 더 검토해야 합니다.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We need to go over the proposal one more time before the meeting. 우리는 그 제안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We need to go over the proposal. 몇 번이요? One more time. 한 번 더요. 언제요? Before the meeting. 미리 잡아놓은 그 회의 전에요. 그래서 We need to go over the proposal one more time before the meeting. 이 됩니다. 그럼 안 보고 다시 시도해 보실까요? We need to go over the proposal one more time before the meeting. 다음은 come over입니다. Come over는 go over, 건너가다의 멀어지는 느낌의 반대인 건너오다라는 느낌을 기본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공간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는 공간으로 넘어오게 되는 느낌을 갖죠. 그래서 넘어오다, 오다, 들르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습자분들이 come 자체가 오다니까 come to my house를 쓰면 되는데 굳이 come over to my house를 써야 하는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한국어에도 우리 집에 와라, 즉 come to my house라고 하는 표현과 우리 집으로 좀 넘어올래? come over to my house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니까 딱 요 정도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ome은 오는 것에 집중해 있는 반면 come over는 오긴 오는데 상대방이 있는 공간과 와야 하는 공간을 넘어서 온다는 느낌이 강한 것뿐입니다. 그럼 예문 하나만 연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까지 제 사무실에 와주실 수 있나요?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Could you come over to my office by 3 PM tomorrow? 제 사무실에 와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come over to my office? 언제까지요? By 3 PM tomorrow. 내일 오후 3시까지요. 그래서 Could you come over to my office by 3 PM tomorrow? 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시도해 보실까요? Could you come over to my office by 3 PM tomorrow? 마지막으로 look over입니다. 이 동사는 조금 생소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주로 쓰이는 의미는 살펴보다입니다. 이때 go over와 비슷한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보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예를 들어 go over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즉 go 하면서 검토하는 것이고 look over는 go over의 go가 look,
눈으로 직접 보는 느낌이 되면서 살펴보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한국어로도 살펴보다에 보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구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역시 예문 하나 연습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당신의 지원서를 살펴보고 문자 드릴게요.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I'll look over your application and text you by next week. 당신의 지원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I'll look over your application. 그리고 어떻게 한대요? And text you. 문자를 보낼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By next week. 다음 주까지요. 그래서 I'll look over your application and text you by next week이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시도해 보실까요? 네. I'll look over your application and text you by next week. 네. 오늘은 over와 함께하는 구동사 2편으로 go over, come over, look over를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 이상 에라잉의 에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